예, 순서는 좀 이런 식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ETL이라고 부르는 게 LMS나 러닝 플랫폼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어떤 건지 좀 얘기를 하고, 또 우리 학교의 러닝 플랫폼은 어떠한지 얘기를 좀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개선해야 된다는 거는 이제 모두들 많이 느끼세요. 좀 이제 바꾸고 싶다. 근데 어떻게 개선할지 그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세부 변화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그 변화가 있은다면 어떻게 이제 변화 관리할지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중심이 되는 부분은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입니다. 이제 사실 세부 변화나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제 업체가 들어오고 실제로 막 짓기 시작하면서 이제 좀 구체적인 사항들이 벌어지고요. 저희가 이제 아마 오늘 제가 설명드리고 또 선생님들한테 의견 받고 싶은 거는 이제 어떻게 이제 개선할 것인지, 뭐 크게 할지 작게 할지 빠르게 할지 느리게 할지 뭐 그런 부분들이라고 얘기 드릴 것 같습니다. 일단은 LMS 또는 러닝 플랫폼 비슷하게 쓰이는 단어인데,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LMS는 이제 러닝 매니지먼트 솔루션의 약자고요. 위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그냥 ETL 이렇게 학교에 이제 수업 올리고, 그다음에 학생들은 이제 과제 받고 뭐 그런 게시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그냥 교육용 게시판입니다. 저희가 뭐 네이버 카페 가서 글 올리고 회원들이 보고 뭐 이런 거 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구체적으로는 LMS 데피니션이 아래와 같습니다. 그래서 학습자의 학습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게시판보다는 조금 더 중요한 기능들이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학기 초에 학급을 편성하기도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뭐 조모임이나 이제 협동 학습 같은 것들 이제 도와주기도 하고, 출결 관리, 뭐 그다음에 뭐 이력 뭐 관리, 뭐 게시판 상호작용, 뭐 과제함 이런 것들이 이제 올라가도록 해주는 측면에서 일반 게시판하고 다릅니다. 그다음에 요즘에 LMS들은요, 단순히 이제 올리고 내리는 걸 떠나서 사실 학습 과정을 추적하고 학습 이력을 관리해서 학습자에 대해서 맞춤형 학습이 벌어지도록 하는 겁니다. 저희가 컴퓨터를 쓰는 건데 더뭐 이렇게 매뉴얼하게 뭐 올리고 내리는 걸로 끝난다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가적인 컴퓨터가 해줘야 되는 일들을 교육적으로 옮아가는 것들이 LMS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LMS 마켓에는 크게 세 개의 플레이어가 있는데, 저희 학교는 이제 무들, 오픈소스 기반으로 된 무들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쪽에는 캔버스가 좀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럽에는 무들이 좀 많이 쓰이긴 하는데, 블랙보드는 무겁고 좀 옛날의 방식이어서 조금 약간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LMS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러니까 모든 대학에는 LMS가 다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거기에 의존해서 이제 사용을 하고 얼마나 잘 사용하냐 이런 게 이제 이슈라고 볼수 있죠. 그리고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이제 러닝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즘은 LMS 대신 러닝 플랫폼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왠지 조금 더 플랫폼 이코노미에서 뭐 플랫폼이란 말 붙여야 될것 같아서 그렇기도 한데, 조금 더 광범위하고 생태계적인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러닝 플랫폼이 뭐냐라고 이제 구글에 치면은 링크드인에서 하는 린다, 뭐 유데미, 코르세라, 뭐 스킬쉐어, 뭐 에덱스 뭐 이런 것들이 뜹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특정 대학에서 교육을 위해서 쓰는 거는 아니고, 밑에 썼지만 코스 마켓플레이스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교육을 수용하고 일반인들이 접근해서 쓸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얘기를 합니다. 교육이 학교 담장을 넘어가는 거죠. 전문 교육이. 그래서 디스럽티브 에듀케이션을 이끌고 있는 변화의 추동입니다. 추동력을 만들고 있죠. 그리고 저희 학생들도 사실 너희들이 무엇을 어디서 배우니? 라고 물어보면
학교 교육 못지않게 유튜브에서 배우는 것도 많고 필요에 따라서는 이런 러닝 플랫폼에서 배우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러닝 플랫폼이 이렇게 진화해 가고 있는데 학교는 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고민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러닝 플랫폼들의 특징이 뭐냐라고 보면 일단은 컨텐츠를 생성하고 저장하고 관리하고 뭐 재접근하는데 굉장히 용이하게 이제 만들어져 있겠죠. 저희가 뭐 워드를 써가지고 자료를 만들 수도 있지만 그 LMS나 러닝 플랫폼에서 자료를 만들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재활용을 위한 표준들이 맞기 때문에 메타 태그도 붙고 기타 등등. 그래서 아무래도 활용성이 높아지겠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매핑과 플래닝입니다. 그래서 이 수업의 전체적으로 LO, 러닝 오브젝트들 간의 관계,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내가 무엇을 향할 때 어떤 단계들을, 스테이지들을 겪어가야 되는지, 나의 위치는 어디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또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 학습 이력에 대해서 내가 얼만큼 인게이지가 돼 있고, 뭐 성취가 벌어지는지, 뭐 이런 것들도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간단하고 빠른 채팅도 있지만 자료를 하는 위키까지 제공을 해서 모든 단계의 커뮤니케이션들을 다 서포트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집중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피델리티가 높은 이제 다양한 화상 회의, 그 다음에 인터랙션 도구들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죠. 이런 교육들이 시장의 교육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제 그거에 저희 학생들이나 수요자들은 눈높이가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학교의 교육은 어떻게 이제 발맞춰 가냐 뭐 이런 것들이 좀 이슈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번에 바꾸면서 이렇게 좀 이런 피처들을 저희도 좀 가져가게 되면 새로 입학하는 혹은 뭐 편입을 하거나 딴 데서 공부한 친구들이 왔을 때 굉장히 업투데이트 돼 있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한 가지 빼놓고 좀 드린 부분에서 다시 돌아가겠는데, LMS를 쓰게 되면 일단 장점이 이 학습 객체이죠. 뭐 과제함, 평가 이런 것들을 쉽게 생성할 수 있고 관리할 수도 있지만, 온라인 퀴즈 같은 것들을 많이 볼수 있어서, 이제 평가도 쉽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공정성도 있고, 학습 이력 관리, 뭐 자료 재활용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저희가 ETL을 어떻게 쓰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거의 1번에서 끝이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과제 올리고, 학생들은 다운로드 받고, 그 다음에 뭐 줌에서 인터랙션 하거나, 뭐 이런 일들이 아주 일반적이죠. 왜 우리는 온라인 퀴즈를 안 볼까? 수시로 평가를 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학습 이력을 데이터들이 쌓였는데 왜 선생님들은 이거를 보고 학생을 파악하지 않고 학생들의 표정에서 학생들을 파악하려고 하느냐. 뭐, 그 다음에 자료의 재활용의 측면에선, 매년 늘어나는 그 폴더와 그 안에 있는 똑같은 수업의 자료들,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 뭐,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이슈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 LMS와 러닝 플랫폼에서 그 시사점은, 저희 대학은 LMS를 쓸 수밖에 없어요. 러닝 플랫폼을 쓰기에는, 저희는 아무래도 클로드한 어떤 섹터고 프라이빗 섹터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러닝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변화나 기존은 좀 수용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학교의 러닝 플랫폼은 뭐냐라고 보면 일단 제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뭐 학생이나 교수님들 조사를 했을 때 평타는 치고 있다. 평균 이상은 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7천 개의 수업 중에서 굉장히 많은 수업들이 ETL에 의존하고 있고, 선생님들도 잘 사용하거나 우회 전략을 사용해서 어찌어찌해서 수업을 이끌고 있고, 학생들도 이것이 당연한 어떤 뭐 관문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통해가지고 자료를 주고받고 있고, 이렇게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살펴보면 몇 가지 이슈들이 있어요. 일단은, ETL이 2011년에 이제 무들 오픈소스 기반으로 들어와서 한번 업그레이드 됐는데, 약간 10년 전에, 페다고지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10년 전에 있었던 인터랙션 방법들,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2011년이라고 그러면은 잘 기억이 안 나실 텐데, 아이폰이 들어오고 갤럭시가 처음에 스마트폰이 보급된 게 2010년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당시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작년에는 이제 코로나 슉이 오면서 온라인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됐는데 우리는 어찌하나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지금 LMS와 무들과 줌을 엮어가지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상태죠. 하지만 이게 정답인가라고 생각해 보면은 정답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러닝 툴들이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됐습니다. 러닝 툴뿐만 아니라 저희가 쓰는 도구들이 굉장히 많이 변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 기반으로 이제 도구들 많이 쓰기도 하고, 저는 이제 뭐 업계에서는 어플리케이션 칵테일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굉장히 여러 개의 도구들을 사용해서 이제 일들을 처리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학교에 있는 ETL은 사실 이런 도구들하고 연동이 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IT 리터러시도 엄청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지금 한 60에서 70%는 ETL을 모바일로 접근합니다. 그래서 모바일로 일 처리를 다 끝내기를 원해요. 모바일이나 뭐 아이패드나 이 정도에서요. 그러고 이 기술 숙련도도 엄청나게 높아졌고, 뭐 교수님들도 많이 높아졌죠. 근데 그거에 비하면은 이제 도구는 굉장히 그 단순합니다. 교육의 패러다임도 아까 얘기 드린 대로 러닝 플랫폼들이 가지고 들어와서 굉장히 많은 도구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조금 뭐 비하인드 된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업데이트를 해야 될것 같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10년 전 LMS를 쓰고 있다. 뭐 이런 상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그 향상의 효과를 볼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이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오늘의 이제 논의의 초점이기도 하고, 그리고 선생님들 의견을 받는 포인트이기도 할것 같습니다. 일단은 해외 대학의 움직임이나 아니면 교내 요구사항으로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요. 해외에서 보면은 기본적으로 요 빨간 게 캔버스입니다. 그다음에 노란 게 무드이고요. 이 회색이 블랙보드입니다. 블랙보드가 엄청나게 과거에 마켓셰어를 가지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이 줄어들고 있고, 그 다음에 무드를 저희가 이제 2010년에 도입했을 때만 해도 굉장히 핫한 이제 솔루션이었는데, 그렇게 이제 마켓셰어가 늘지는 않는 상태고, 미국 중심으로 2010년에 그 캔버스가 확대 일로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고, 이런 도구들이 여러 가지 그 기술과 교육 철학들을 담아내고, 그 다음에 프랙티스들이 반영되면서 이렇게 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리고 여기 위에 보면 러닝 매니지먼트 시스템에서 러닝 플랫폼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기본적인 철학도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담아가야 될 그때 아닌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세개 도구 중에 하나를 기반으로 저희가 좀 출발점을 삼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고요. 해외 대학이 이런 툴 하나만 딱 선택해서 사용을 하느냐? 그럼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해외 대학들을 이렇게 쭉 조사를 해보면은 6개 대학이라고 했을 때 모두가 사용하는 거는 이제 파노프토나 줌을 사용하고요. 4개 학교는 그레이드스코프, 폴 에브리웨어, 보이스스레드. 3개 학교는 하이포테시스, 페루셀, 턴이린, 피아짜, 에드 디스커션 이런 거를 사용합니다. 낯선 도구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게 그 아이비리그 학교에서 이거를 쓰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 교육의 어떤 모듈을 지원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요그 LMS 솔루션과 이 러닝 툴들을 이렇게 좀 살펴본 거를 그 서머라이즈를 하면 밑에 시사하는 바는 이 표준 솔루션과 LMS죠. 그거하고 적절한 애드온의 칵테일을 형성을 하면은 지금 약간 교육의 최전선을 유지하는데 그렇게 무리하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해야 될게 굉장히 많은데 일단은 틀을 좀새 걸로 완비를 해놓고
그다음에 저희를 위한 것들을 추가하는 것들이 좀 필요한데, 그 틀에는 기본적으로 LMS 베이스 솔루션과 그다음에 적절한 애드온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리퀘어먼트 요구를 조사하기 위해서 뭐 학생 교수 뭐 이렇게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부터 몇 가지 좀 인사이트를 좀 뽑아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해외 대학이나 국내 타 대학 학생들을 좀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해보면, 일단은 해외 대학의 경우에 도구는 굉장히 단순하게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한국은 팀플이 많지만 개인 작업이 많고, 그 다음에 메일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뭐 교수님과 상호작용 많고, 그 다음에 문서화나 자료가 굉장히 꼼꼼한 편입니다. 그 관련해서 올려주는 자료들의 그 레졸루션이 엄청 디테일하죠. 또타 대학에 보면은 시스템 안정성에 대한 이슈들도 굉장히 많고, 이건 저희가 겪는 거에 비하면은 굉장히 큰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학교들이 많고, 학교 철학에 따라서 운영 방식들이 굉장히 다릅니다.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시험 관련해서 어떤 대학은 락다운 브라우저,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학생들을 통제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쓰는 학교들이 있고, 또 어떤 학교는 학생들과 실내 서약서 하나 써놓고 오픈북 테스트로 쭉 가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학생들과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평가와 교육의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는 걸좀 느꼈어요. 저희 학교 학생들도 이제 단과별로, 그다음에 이제 학년별로 좀 조사를 해보면, 일단은 제가 우리 학교스러움이 뭔가에 대해서 조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아 우리 학교는 좀 자유롭고 놔준다. 가운데 써 있지만 간섭하지도 않고 적극적으로 알려주지도 않는다. 학사 그 내규도 느슨하고 학업의 자율성도 학생들에게 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하지만 공부에 진심인 동료들로부터 엄청 자극받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서울대스러운 학풍을 담은 LMS를 만들려고 하면은 도구가 너무 이렇게 꼼꼼하기보다는 학생들에게 신뢰를 갖고 느슨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풀어진 자료들은 좀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동료들이 좀 노출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다음에 LMS 관련돼서는 기본은 하는데 커뮤니케이션과 평가에 있어서는 엄청나게 부족하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이 ETL 사용이 선생님들마다 편차가 많은 이유는 도구가 복잡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아래 한글에 그 마스터를 했다는 분 별로 찾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건 도구가 어려워서 그런 거죠. 하지만 쉬운 도구, 뭐 심플 텍스트 에디터 이런 것들은 저희가 만능감을 가지고 쓰잖아요. ETL도 처음에는 이제 좀 문턱이 낮았는데 여러 가지 도구들이 들어오면서 좀 복잡해졌기도 했고, 새로 도입하는 솔루션들은 기본적으로 이것을 타겟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캔버스가 되든 최근 버전의 무들이 되든 문턱을 굉장히 낮춰서 모든 학습자가 자기가 생각한 것을 담아낼 수 있도록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가지고 이슈들이 많은데, 일단 모바일 중심으로 가고 푸시 알림 같은 걸로 변화에 대해서 놓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요. 이거는 교수님들도 마찬가지로 컴플레인을 하십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대형 강의에서 내가 무엇을 바꿨는데 학생들이 놓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대량 메일, 대량 문자 발송하고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저희 학교는 기술적 통제가 아닌 방법적 통제를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기술적 통제라고 그러면은 이제 웹캠을 두 개씩 설치하거나 아니면은 뭐 락다운 브라우저를 사용하거나 이런 방법으로 시험을 보는 방법을 얘기하고, 방법적 통제는 뭐 시간을 좀 짧게 하거나 문제수를 많이 내거나 뭐 난이도를 어렵게 하거나 뭐 이런 방법인데, 저희 학교는 이제 후자 쪽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다음 비대면 학습에 대해 가지고는 뭐 양가적인 감정이 다 있죠. 접근성과 편의성의 장점이 있지만 집중이 좀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고, 그 다음에 캠퍼스 라이프에 대한 얘기가 가장 많았습니다. 학교의 경험에서 상당히 중요한 거는 교육 경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캠퍼스 경험인데, 사실 ETL에 들어와서
캠퍼스를 느끼기는 좀 어렵죠. 심지어는 캠퍼스뿐만 아니라 어떤 뭐 관악강 뭐 이런 것들 아주 중요하면서도 도움이 되는 것들에 대한 노출이 전혀 없기도 합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가는 곳이 마이순우 아니면은 ETL 아니면은 뭐 에브리타임 이런 데일 텐데 어디에 캠퍼스가 노출 되는 게 좋을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교수님들도 좀 조사를 해봤고요. 교수님들은 ETL에 대해서는 미숙하지만 그래도 우회 전략을 사용해서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필수적 기능들 이용하기 복잡한 경우에도 많고, 돌발 상황에 대한 앵자이어티, 대형 강의에서 이제 두드러지지만 이런 부분들 있어서 아주 기본이 되는 중요한 부분들을 그 블루패스라고 그러는데 그것들을 잘 제시를 해놓으면 적어도 초기에 그 안착이 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평가에 대해서는 문이과 별로 차이도 많고 그 다음에 채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ETL 밖에서 벌어지고 학생들의 불만은 학기 말에 성적이 나온다는 것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오퍼튜니티를 놓치는 거죠. 선생님들은 엑셀에다가 차곡차곡 정리를 해놓으실진 모르겠지만 학생들은 모든 과제에 대해서, 모든 퀴즈에 대해서 사실 피드백을 받고 싶어 하고 근거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 하죠.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학기라는 사이클은 너무 긴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약간 이제 선생님들과 학생들 간에 이제 그 다른 관점이 있는데 학생들은 약간 숨고 싶거나 이제 화면을 안 키고 싶거나 질문을 올려도 비밀 댓글로 올리고 싶고 자기의 실수를 노출하기 싫어하고 자기의 모자름을 알리기 싫어하고 이런 게 저희 학교 학생들의 아주 큰 특징 중에 하나예요. 반면 선생님들은 얼굴 보고 싶고 얘기 듣고 싶고 그다음에 질문을 공개적으로 하고 싶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있어서 좀그 상호작용을 잘할 수 있는 도구들이 들어오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수업 관제라고 그러면 이제 수업을 어떻게 이 수업이 잘 되고 있는지 느끼는 건데 정량적으로 제공되는 데이터들은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되고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하는 것들을 그대로 온라인에서 하고 싶어 하십니다. 뭐 학생들이 화면에서 이제 뭐 웃게 하거나 손들게 하거나 뭐 아니면 반응하게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도록 하죠. 그래서 온라인에도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네. 제가 그 교수님들을 인터뷰를 이렇게 쭉 해보면은 저는 처음에 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ETL의 학생용 도구라고 생각했어요. 학생들이 이제 수업을 딱 보고서 그 수업들을 다운로드 받고 그다음에 인터랙션 하는 수업의 보조 장치라고 생각했는데 프로젝트를 하면 할수록 아 이게 교수님 도구구나. 교수님이 내가 생각한 수업을 여기로 담아내고 싶은데 이게 기능이 없으면 위축이 돼서 그 펑셔널리티를 안 쓰고 이게 무엇이 있으면 그걸 활용하고 그러면서 수업의 모양도 변하고 학생들과의 인터랙션도 변하고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직관적으로 잘 담아낼 수 있는 도구가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서울대에서 강의를 하는 느낌인지 다른 학교 대비했을 때 학생들이 이제 틀림을 두려워하고 그다음에 이제 교수님들 중에 제가 되게 존경스러운 선생님들이 많았는데 찍었던 강의를 다시 올리는 거는 학생들한테 미안하다. 그래서 이제 다시 찍는다.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다음에 학문 후속생으로서의 제자지만 언젠가 동료가 될뭐 이런 학생들에 대한 생각들도 서울대 강의에서 아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학풍으로 그 LMS에 녹아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 그 해외 대학과 그다음에 이제 교내 어떤 리퀘어먼트들을 좀 조사를 했을 때, 좀 이런 것들이 그 기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베스트 솔루션 언터치드입니다. 그게 해외에서 무두리 되든 캔버스가 되든 LMS를 좀 도입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중요한 애드온들을 좀 적용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도구의 문턱도 낮추고 그다음에 도구를 통한 교육 문화가 좀 도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자율과 신뢰의 학풍을 반영하는 건데 동료 학습을 촉진을 하고 캠퍼스 라이프를 노출할 필요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태일이 단순히 이제 교육 도구를 좀 떠나서 플러스 알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러닝 플랫폼으로서 이제 교육 문화를 저희가 좀 수용할 필요도 있는데 어떤 교육에 대한 매핑, 플래닝, 대시보딩, 그다음에 문서 중심에서 커뮤니케이션 중심으로, 그다음에 좀 실시간 피드백하는 관행 이런 것들을 도입해야지. 러닝 플랫폼이 어느 순간 지금 공유대학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어느 순간 굉장히 외부에서 들어와서 위협할 수도 있을 텐데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교육으로 좀 준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조들을 이제 이후에 좀 섞어가지고 그 녹여낸 것들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일단 저희 팀이 하는 거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LMS 솔루션을 선택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세 개의 도구 중에서 어떤 게 제일 나을지 보는 거고, 두 번째는 애드온들, 그 러닝 툴들을 어떤 것들을 했을 때 도움이 될지 보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학풍을, 저희 아까 말씀드린 그 자율과 신뢰의 학풍을 어떻게 가져올지. 그 다음에 사실 중요한 건 도구보다 도구를 통한 변화죠. 그래서 이제 운영 조직을 통한 확산, 이거 어떻게 할지에 대한 얘기를 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 솔루션은 저희가 인터페이스, 대시보드, 뭐 평가, 커뮤니케이션, 뭐 이렇게 해서 쭉 봤을 때, 캔버스하고 무들이 가장 컴피티티브 했고요. 그다음에 어떤 부분은 캔버스가, 어떤 부분은 무들이 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직 이제 발주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툴이 낫다라고 이제 여기서 얘기는 안 드리겠는데, 아무래도 좀 마크가 많은 솔루션이 좀 유리해 보이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러닝 툴들을 보면은 이제 평가와 관련돼서는 그레이드 스콥이나 터니딘, 그 다음에 수업과 관련돼서는 줌, 파놉토, 폴 에브리웨어, 그 다음에 커넥스드, 그 다음에 피드백 관련돼서는 알포트의 스페루살, 그다음에 소통 관련해서는 커밋챗, 구글 닥 이런 것들이 이제 도구로 있는데요. 해외 대학은 어떤 식으로 쓰고 있고, 근데 저희가 이제 이지혁 선생님이랑 실제로 여기다 이제 로컬 서버를 만들어 놓고서 도구를 깔아 놓고서 러닝 툴들을 인터그레이트 해보고 시뮬레이션을 쭉 해본 상태에서 비디오 강의는 줌이 아직까지는 유효한 것 같습니다. 뭐 가격도 그렇고 스케일러빌리티도 그렇고 안정성도 그렇고 인터페이스의 뭐 편의성도 그렇고 아직까지는 줌이 강력하고요. 그다음에 표절라는 터니딘, 그다음에 평가 고도화를 위해서는 그레이드 스콥이나 구글 어사이먼트, 그다음에 상호작용적인 평가인 페루살, 그다음에 비디오 매니지먼트의 이제 파놉토라는 것,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는 저 커밋챗이라는 걸 써야 될지 개발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사실 또 요번에 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접근성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어뭐 청각이나 시각이나 아니면 신체적으로 조금 불편할 경우에 이거를 잘 써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걸 돕기 위한 도구들이 무엇이 있을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이제 좀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부 변화는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눠가지고 대시보딩이라는 것, 그 다음에 강의라는 것, 평가라는 것, 상호작용이라는 것, 그 다음에 데이터 서비스 관련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대시보딩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그첫 페이지에서 상황을 딱 파악하는 거예요. 캐치하고 어디가 지금 문제다. 저기는 할 일이 많다. 이거를 갖다가 알아차리는 겁니다. 이 대시보딩이 굉장히 요즘 파퓰러한 이슈예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보면 여러 가지 알림도 뜨고 그다음에 거기서 뭐 답장도 하기도 하고 변화에 대해서 노티피케이션도 오고 스마트폰을 락스크린 열지 않고 문제 해결하는 게 반이 넘습니다. 그만큼 지금은 사람들이 굉장히 바빠졌기 때문에
이거를 속에 들어가서 무엇을 찾아서 변화를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인지적 로그가 엄청나게 드는 거죠. 그래서 대시보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기업용 소프트웨어에서는 첫 페이지에서 모든 일을 다 처리한다가 기조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비슷할 것 같아요. 일단은 학생들은 놓칠까 봐 불안하고 한눈에 파악하는 게 불가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마이크로 이벤트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 그 안에 스케줄이 변동됐든 과제가 올라갔든 마이크로 이벤트들을 끌어올리는 것들, 그다음에 선생님들이 만든 변화들 이런 것들을 끌어올리는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첫 페이지에 딱 들어갔을 때 이 화면에 상단에 어떤 노티나 변화, 그다음에 해야 할 것들, 나의 위치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뭐 저희가 다른 학교를 봐도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속하면 한눈에 상황 파악하고 공지나 변화도 알 수 있고 해야 할 일들, 자기 위치 파악하고 뭐 동료 학습에 대한 정보도 노출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슈죠. 그 LMS 홈이나 대시보드에다가 이런 것들을 잘 노출하고 이것들을 클리어하면은 그 대세의 지장 없이 하루를 보낼 수 있다. 뭐 이런 게 이제 요즘의 일 아닙니까? 예. 그 뭐 스마트폰에서 그 알림 배지들 다 지우면은 크게 뭐 문제 없잖아요. 뭐 그런 거하고 비슷하죠. 그다음에 수업과 관련돼서는 지금 사실 도구들이 다 얼기설기 그 따로 놀고 있는데 이 도구들이 좀 연동이 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사실 굉장히 나 혼자 공부한다는 느낌이 굉장히 큽니다. 특히 이제 요즘 코로나 때는 뭔가 이렇게 그룹 활동들이 있긴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공동 성이 떨어지죠. 그래서 그 수업의 기조는 이제 러닝 툴들을 그 LMS 윈도우 안에 일단 가지고 들어온다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데이터적으로 연동이 된다. 예를 들면 줌에서 퀴즈를 보거나 채팅을 한 것들이 데이터적으로 LMS에 쌓인다. 평가한 것들이 쌓인다. 뭐 이제 이런 거겠죠. 그다음에 비디오 매니지먼트 툴에 대해서 이번에 좀 심각하게 고민을 했는데. 줌으로 수업을 하면 됐지 비디오 매니지먼트가 왜 또 필요한가라는 건데 많은 학교들이 왜 파노토라는 비디오 매니지먼트 툴을 사용을 하는가를 물어봤더니 수업이 끝나고 나서 그거를 다시 자동으로 이제 수업들이 이제 계속 리스팅이 되는 거죠. 그럼 학생들은 이제 다시 보기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수업들이 스피치 투 텍스트 해서 자막이 달려서 메타 태그가 생겨서 검색이 가능해지고 검색이 가능해진다는 거는 사실 학과 단위에서 그 수업을 풀면 학생들이 사실은 다른 동영상을 검색해서 볼 수가 있어요. 이 수업이 아니더라도 학교에서 풀면 학교 안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이게 사실 엄청난 오퍼튜니티인데 이거를 안 하는 이유는 학과주의 때문에 안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게 바뀌고 있거든요. 우리 학교는 이거를 수용할 준비가 됐느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타진을 해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기본적인 수업에 대한 기조인데 일단 따로 놓는 도구들은 LMS에 통합이 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홀로 학습은 자료 공유하고 그 다음에 인터랙션이 가능한 이런 LTI들을 좀 활용을 하고 뭐 이런 겁니다. 지금 아까 이제 파놉토 얘기를 들었는데 줌으로 실시간 수업을 하면 파놉토로 저장이 돼서 아카이빙이 되고 이 자막과 태깅들이 들어가고 검색과 재시청과 여기 이제 애노테이션을 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학생들이 지금 과제는 텍스트 형식으로 내고 있는데 비디오 형식으로 학생들이 과제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돕기 위해서인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 자료를 공유하며 인터랙션은 이 페루셀이나 구글 닥스 등에서 보면은 선생님이 어떤 올려놓은 자료나 글을 바탕으로 동시에 애노테이션 달면서 디스커션을 하는 문화가 적어도 외국에는 있는데 서양권에는. 근데 이게 효과적이기 때문에 하겠죠. 근데 우리도 한번 좀 시도를 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평가인데요. 평가가 이제 이동환 선생님하고
얘기를 좀 해봤는데 복잡도가 높은 평가가 있고 복잡도가 중이 있고 하가 있다고 했을 때 복잡도 상은 과정을 푼다든지 뭐 이런 거겠고 복잡도 중은 그래도 과정을 풀지만 어느 정도 이제 좀 조교들이 채점 가능한 것들이 있고 복잡도 하는 간단한 시험입니다. 이 지금 현재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복잡도 상시험을 위해 가지고 학생들 표현에 의하면은 과거 시험 보러 오듯이 뭐 상경을 해서 시험 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근데 온라인으로는 어떻게 하긴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복잡도 중은 솔루션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복잡도 하인 경우는 온라인 퀴즈 등을 많이 보면은 될것 같아요. 그래서 평가는 교수자의 시험 출제가 좀 쉬워야 됩니다. 아까 제가 교수님들이 생각하는 게 강의로 반영돼야 된다고 했는데 교수님들이 생각하는 시험이 또 역시 시험으로 반영이 돼야 되는데 이게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낮출 수 있는 도구들을 도입을 하고 그래서 복잡도 중하는 온라인으로 시험을 구현을 하고 그다음에 저는 기말 평가보다는 프로그레시브 이밸류에이션 하는 문화가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래야지 공정성의 이슈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온라인 퀴즈를 내게 되면은 이제 보통 답을 동시에 내거든요. 채점 자동화가 벌어지고 그게 또 피드백이 바로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루브릭이라는 게 평가 기준인데 요즘 나오는 도구들은 평가 기준을 미리 만드는 게 아니라 평가를 하는 과정에 루브릭이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 이런 기준으로 평가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거를 컨펌을 하면 학생들과 이제 소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복잡도 중과하는 이제 그라이드스톱이나 그 LMS에 있는 스피드 그레이더나 뭐 캔버스에 있는 기본적으로 있는 거는 구글 어사인먼트 이런 식으로 해결이 가능한데 예를 들면 그레이드스톱은 선생님이 문제를 내고 학생들이 수기로 문제를 풀어가지고 핸드폰으로 찍어 사진 올리면 이 옆에서 바로 평가를 하고 뭐 이런 도구입니다. 여러분 선생님들이 하실 수도 있고 조교들이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 장치고 뭐 그다음에 뭐 이렇게 올린 경우에 바로 평가하면서 할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저희가 해봤을 경우에 이거를 A3 큰 시험지를 나눠주고 그걸 갖다 나중에 이제 하고 그거 정리하고 이걸 위해서 훨씬 단출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스피드 그레이더는 이제 어떤 평가물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들이 애노테이션 달고 뭐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 거고요. 커뮤니케이션은 지금 굉장히 분산된 채널을 통해 가지고 비동시적이라는 거는 이제 실시간성이 떨어지게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바꿔줘야 되는데 사실 원하는 거는 이 LMS하고 카톡이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습용 방그 문자하고 학생들이 왜 카톡 쓰냐 하면 이게 푸시 알림으로 있어서 변화를 빨리 알수 있는 것도 있지만 단톡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톡방은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어떤 특정 주제의 모임입니다. 뭐 친구들하고 MT 갈 것, 뭐 아니면은 뭐 교회 갈 것, 요거에 관한 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주제별 단톡방을 형성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LMS에 있는 메시지 기능은 사실 그게 없어요. 그리고 이제 메일로 우리가 할수 있다고 그러는데 메일에서 메일링 그룹 운영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하는 도구들이 좀 필요한 편이고요. 그래서 이제 topic driven threaded 커뮤니케이션이 좀 벌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도구들을 봤는데 지금은 커뮤챗이라는 게 그나마 좀 가능하기는 해요.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리퀘어먼트로 적어서 개발하는 회사들한테 한번 연동을 시켜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처, 그룹, 그다음에 이제 단톡방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커뮤니케이션 벌어지도록 하는 것들을 생각 중이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서비스는 저희들이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직접 올리기도 하고 데이터들이 쌓이기도 하는데 그것들이 재활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포폴리오라는 거는 학습 자료의 아카이빙과 그 주제별 분류를 가능하게 하는 장치이고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뭐 어떤 준비를 할때 선생님의 자료, 선생님의 링크, 내가 올린 것 이것들 가지고 이제 재구성을 할수 있는 거죠. 뭐 이런 게 가능하고, 그다음에 데이터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좀 분석해 가지고 이게 지금 학생들이 잘하고 있는지, 우리 전공에서는 이 수업들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학교에서는 학생들 석세스가 벌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변화 관리 방안도 사실은 중요합니다. IT 도구를 조직이 드리는 이유는 쉽고 편하게 쓰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조직 변화를 위해서 가져오는 경우 많아요. 그 구태의연한 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도구가 들어오면은 효과가 크거든요. 그게 혁신과 변화 관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도구를 들여놔서 땡이 아니고 도구 이후에 일이 더 중요하긴 합니다. 그 제가 보기엔 정책 있고, 그 다음에 운영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TA 뭐 이렇게 세 가지로 했는데, 정책은 지금 논의드린 대로 실시간 평가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될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지금처럼 교수님들이 한 학기가 끝난 다음에 마이스누에 가서 성적을 넣는다, 그게 아니라 LMS에서 계속 성적을 만들어서 LMS에서 넘어가게 해라 라고 하는 건 굉장히 다른 기조고, 당연히 저도 싫습니다. 근데 이거는 받아들여야 돼. 지금 대세가 이렇게 흘러 늦게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교내 학습 자료를 얼만큼 오픈하고 얼만큼 찾게 할 건가도 이것도 폴리시와 가버넌스의 문제인데, 이런 것들은 좀 내려져야 될것 같고. 그다음에 러닝 플랫폼 운영은 지금 사실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냥 될 거냐? 제가 보기에 이게 확산 홍보에 대한 것도 필요하고, 해외 많은 대학들은 LTI를 자기 학교에 맞게 러닝 툴들을 개발을 합니다. 저희도 이제 인력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좀 모니터링하고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카이스트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교수 학생 직원이 LMS 개선을 위한 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기술 TA는 교수님들은 자기 수업밖에 못 보잖아요. 근데 학생들은 한 학기에 8개의 수업을 본다고요. 그 8개의 수업은 정말 1등에서 8등까지 쫙 이렇게 그 줄이 서지는데, 이 기술 숙련도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전공 특성이 다른 교수님이 그거에 맞게 바꾸는 방법은 교수님 혼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는 학생에 의해서 변하거나 아니면은 조교에 의해서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강의 전담 조교를 배정하잖아요. 강의 전담 조교가 기술 TA 역할을 좀 강력하게 해줘야지 이게 변화 관리에 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한 틀을 잡았는데, 일단 기조는 베스트 솔루션 언터치드. 그래서 일단 이거 가져오는 거와 골라서 하는 걸로도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학풍을 좀 반영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러닝 플랫폼으로서 이 하이브리드 상황에 대한 적응하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시보드, 수업, 평가, 상호작용, 데이터 서비스에 대해서는 해야 될 일들을 적었지만, 실시간 평가 문화나 메신저 같은 건 개발이 필요하고, 그 외에 접근성에 관련된 고려사항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다른 툴들에 대한 연동성도 지금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가져야 될 거는 이제 정책적인 결정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운영에 관한 이제 정책도 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확산을 위한 이제 방법들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12월에 시작해가지고 지금 5개월이 지나서 지금 RFP를 정보화본부랑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서가 완성이 되면 이거를 갖다가 1개월 정도 선정 과정을 거쳐서 3, 4개월 동안 구축을 하고 테스팅해서 겨울에 테스팅하고 봄에 정기 오픈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큰 틀이고, 일정대로는 되고 있는데, 뭐 약간의 이제 이 LMS나 러닝 플랫폼 도입하는 것과 교내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좀 섞어서 진행하게 되면서 조금 늦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 바뀐다 그래서 너무 좋고요. 이 딜 안 써도 되고 된다 싶으니까 너무 좋은데 보기도 더 좋아질 것 같고 캔버스 도입된 사례들 예를 한번 좀 보니까 되게 보기 좋더라고요. 이 딜보다 훨씬 그래서 훨씬 직관적이다 싶은데 그게 아마 관련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인문대 선생님들은 진짜 못하시거든요. ETL에 지금까지 적응하시는데도 지금 굉장히 오랜 세월이 걸리셨고 그다음에 간신히 익숙해졌는데 뭔가 또 바뀐다 그러면 아예 안 쓰시는 선생님들이 좀 생길 것 같기도 하고 해서 그 전에도 ETL 때도 선생님들께 무언가 가르쳐드리고 그 사용법을 숙지시키려고 애를 굉장히 많이 쓰셨던 거는 충분히 알고 있기는 한데 그 아무리 진입 장벽이 낮아져도 진입 장벽이 인문대 선생님들의 상당수 분들에게는 굉장히 높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무언가 저기 조금 그 애초부터 처음부터 선생님들에 대한 홍보라든지 아니면 교육과 관련된 내용들을 그 미리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 지금 너무너무 재밌게 잘 들었는데 항상 학교에서 제3자 입장에서 사용만 하는 사람 입장에서 학교에서 컴퓨터나 아니면은 온라인 서비스 관련된 것들을 할때 보면 일단 다 만들어 놓는 데까지는 참 열심히 잘 하시는데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들이 좀 아쉬운 경우들이 조금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그 스노팔 같은 경우도 드루팔 처음에 깔아놓고 그쪽으로 유도한 다음에 사실은 그 보안 업데이트도 안 해주고 건드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지속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저것도 굉장히 그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자유도가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업데이트라든지 아니면은 요구되는 기능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아마도 지금 이 프로젝트는 만들고 나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좀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운영 방안이 어떻게 되는지도 조금 궁금하긴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사실은 알고 싶은 것들이 되게 많기는 한데 수업 진행 거 관련돼서 근데 그거는 지금 이 자리에서 여쭙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나중에 이제는 그 구체적으로 모양이 나오면 질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은 인문대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궁금한 거는 그두 가지 정도입니다. 일단은 뭐그 지속 가능하도록 하는 부분을 좀 후반부에 좀 강조를 하려고 하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조직상 아주 가시적으로 존재를 해야 되고 역할이 있고 미션이 있고 그렇지 않은 이상은 사실 그냥 뭐 여기저기 떠밀려 가지고 그렇게 되면 뭐 업데이트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제 계속 밀릴 테니까 근데 뭐 유재준 선생님께서 강력히 주장하시지 않으실까 생각하고 있고요. 예, 어떤 이제 예. 그다음에 인문대 그 교수님들이 쓰는 방식이 다르기는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기능들로 굉장히 공수를 많이 들여가면서 그래도 굉장히 열성적으로 학생들하고 소통을 하시는 방법들을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 기능들을 지금 쓰는 방법과 비교해 봤을 때,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날지는 않는데, 제가 이제 비교를 할때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안드로이드 폰 쓰시다가 아이폰 쓰시는 거 정도의 난이도 아니실까. 그래서, 예, 그렇게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난이도 문제도 물론 있겠지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기본적인 마음 자세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는 마음 자세가 되어 있지 않아서 아예 아이폰으로 바꿀 의사들이 없는데 지금 억지로 아이폰 들이미는 거하고 비슷한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고 그다음에 지금 그또 하나는 그 뭐냐면은 학생들한테 피드백 주는 과정이나 방식이나 찾아가는 방식도 사실은 인문대 수업과 그러니까 아까 예로 보여주셨던 공대나 자연계 쪽의 수업과는 많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채점할 때 고려해야 될 지점들이 서로 다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대개의 경우는 아주 긴 글을 쓰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그긴 글에 대해서 긴 피드백을 줘야 하는 경우들도 많은데, 사실 지금 ETL 쓰면서 아쉬운 것도 과제에 대한 피드백 주는 화면이 물론 잡아 늘릴 수는 있지만, 애시당초에 너무 작게 되어 있어서 이건 이런 용도로 해준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아유, 뭔가, 그동안 쌓여왔던 쌓여왔던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것 같아서 좀 죄송한데,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인문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직접 제출한 텍스트에 대한 피드백을 손으로 작성을 해서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거 통합이 아까 언뜻 화면 보니까 될것 같아서 너무너무 기쁘기는 한데, 근데 그 경우에는 이제는 만약에 그렇게 되는 경우에 손으로 작업하고 촬영해서 올리는 방식으로는 안될 거고, 직접 필기를 PDF에 한다든지 뭐 이런 방식이 돼야 할 건데, 그렇게 된다면 이번에는 또 장비를 따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문제가 생길 것 같기도 하고 해서, 그러니까 제가 수업하거나 아니면 제가 채점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그두 가지는 조금 미리 고려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민해서 반영하겠습니다. 네, 질문인데 김지현 선생님께서 ETL 불편하고 어려워서기보다 ETL을 사용해 옵션일 경우 선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그런 내용. 이거는 그냥 한 가지 의견인데요.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기존에 쓰시던 시스템에 좀 어떻게 보면 적응되신 면도 있고, 또 새로운 시스템에 좀그 어답션이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부담이 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제 그럴 때 현실적으로 저희가 한 가지 고려할 수 있는 거는, 기존 원래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도 봐도 원래 새 프로덕트가 들어올 때좀 오버랩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이제 뭔가 좀더 이렇게 좀 새로운 테크놀로지에 좀더 수용성이 높으신 분들은 당장 예를 들면 첫 학기부터 사용하실 수도 있지만, 아니면 약간 어느 정도는 두 시스템을 좀 오버랩해서 혹시라도 좀 이게 시스템이 안정화될 때까지 조금 더 이렇게 기존 시스템으로 그냥 운영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또 어떻게 보면 그걸로 운영을 하시고, 또 그다음에 또 새로운 테크놀로지에 또좀더 수용성이 높으신 분들은 바로 첫 학기부터 새 시스템을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당분간 뭐 1년 한 학기 아니면 또 1년 정도라도 이렇게 좀 오버랩해서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연대 경험부학장 오병건입니다. 오늘 사실은 부원장님이 연락 주셔가지고 왔는데요. 사실은 제가 이런 종류의 프리젠테이션들을 꽤 많이 들었는데,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몇년 동안. 오늘이 최고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감명받았습니다. 어떤 점에서 감명을 받았냐면, 일단은, 솔직히 제 마음속에서 학풍이라는, 우리 학풍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사실 총장선거에서만 들었던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학풍이 뭔지를 이렇게 스터디하고 알아보고 그걸 어떻게 우리가 여기에다 반영한 그런 생각하신 것 자체가 좀 굉장히 놀랍고 우리가 가야 될 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그런 것도 그렇고 뭐 실시간 평가라는 부분을 새로 전 처음 들어보는 개념인데 그런 개념들도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여기 와가지고 충분히 그 본전을 뽑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계속 나오신 얘기가 저도 비슷한 얘기를 좀 하나 더 얹고 싶은데 이런 거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다 이런 기계나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익숙하신 분들이고 그걸 잘 아니까 이제 이런 팀을 만들어서 이제 개발을 하시는데 일선 교수님들은 그렇지가 않으시거든요. 일선 교수님들은 정말 작은 거 하나도 아시려면 6개월 이상 걸리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대부분 교수님들 보면 어떤 종류의, 그러니까 서울대 교수들, 서울대 학생들은 굉장히 뛰어난 학습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관심 있으신 것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관심 있으신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뛰어난 학습 능력을 보이시지만 관심 없으신 거에는 발휘하고 싶지 않아 하세요. 그래서 그런 면들,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완고한 측면들이 많기 때문에 좀 개발하실 때부터 정말 버튼 사이즈조차도 필요한 버튼이 아닌 거는 정말 작게 만들든지 한번더 클릭이 나오게 한다든지 해가지고 좀 단순화 시켜주는,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꼭 필요한 것들을 맨 처음에 볼수 있도록 좀 작은 배려라도 좀 처음 개발 단계부터 좀 신경을 써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교육 측면에서 정말 이거는 한도 끝도 없이 계속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 만들어 놓으신 각각의 작디작은 용처나 사용법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어떻게든 교수님들한테 정말 끈질기게 교육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정말 조금씩 변화가 될수 있거든요. 아무튼 그런 것들을 좀 앞으로 개발하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감명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된다고 되는 거죠. 예. 그 상당히 저는 기대는 많이 안 하고 왔는데 상당히 희망적인 모습을 봐서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느낌은 희망적이고요. 근데 이제 그동안에 이제 우리 학교에서의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종류의 IT 시스템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아까 잠깐 마지막 슬라이드 보니까 이제 RFP 작성을 제대로 하시면 이제 끝나는 상황이 돼서 어쨌든 이 프로젝트는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여기 지금 정보화 본부가 계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의 시스템상 정보화 본부에서 주도를 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정보화 본부는 또 이제 업체를 선정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사실 이건 뭐 제가 정보화 본부를 폄하하는 건 절대 아닌데 하여튼 제가 지난 2년 동안 그 교무부 확장을 하면서 경험한 시스템에서는 한 번도 만족스러운 적은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지금 이제 이런 프로젝트 팀 내지는 그 기초교육원 에서 이제 주도를 하셨으면 그 팔로우업까지도 확실하게 좀 해주시는 것이 그러니까 개발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정착이 될 때까지 아까 저기 자연대부 학장님도 말씀하신 그런 내용인데요. 네, 그 부분이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금 그런 문제가 덜할 것 같기는 한데 모든 류의 전산 그러니까 그 소위 전산 시스템에서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문제는 뭐냐면은 이 비즈니스 프랙티스와 전산이 따로 놀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 이제 실시간 그레이딩 내지는 그 뭐 이런 것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교수님들의 그런 프로세스, 또 학생들의 프로세스가 이제 이렇게 이렇게 가는 것이 우리가 선진적인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라고 해서 앞서서 갈 수는 있는데 결국은 이제 아시겠지만 우리의 교무처라든가 여기는 또는 항상 문제가 되는 고등교육법에는 기말고사라는 게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하고의 그 문제가 항상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문제는 아니지만 교원 인사 고도화 시스템이라는 걸 만들어 놨는데.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신규 임용이라든가 승진이라든가 재임용 같은 것들을 다 거기다 이제 넣어서 이제 하게 됐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열심히 일단은 현재 아래 한글에 쳐넣는 것보다 지금 시스템 새로 생긴 시스템에 쳐넣는 게 일단 더 어려워요. 일단은요. 뭐 데이터를 가져온다고 하지만 다 맞지도 않고요. 자, 그런데 이제 열심히 쳐넣었어요. 그리고 추천서도 들어오고요. 다 들어왔어요. 근데 아웃풋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뭐를 해야 되냐면 인사위원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온라인에서의 데이터가 그러니까 프로세스 자체는 오프라인인데 그건 온라인에서 모든 걸 하려고 하면 인사위원들이 전부 다 그 시스템에 들어가서 할 것도 아니니까 그러면 단과대학 인사위원회를 할 때 그것들을 프린트아웃을 해야 되는데 프린트아웃이 하나의 파일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수백 개를 한 사람당 수백 개를 우리 직원이 찍고 앉아 있으니까 이거 뭐 하는 짓이냐 제발. 그러고 나서 이제 그게 다 인사위원회가 끝나면 다시 또 그 데이터 그 결정 사항을 이제 시스템에 또 쳐놔야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그러면 이제 교무처에 낼 때는 그 시스템에서 가는 게 아니라 그것도 다 프린트해서 공문의 형태로 전부 파일로 해서 또 보내야 되고 그러면 그 교무처에서는 교원 인사위원회를 할 때는 그 수백 페이지 그 수백 명의 수백 페이지 데이터를 다 프린트아웃을 또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재 그러니까 그 온라인의 프로세스와 오프라인의 프로세스의 그 조화랄까요? 그 부분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 사실은 아무리 돈을 들여도 결국은 일만 늘어날 뿐이다. 그런 것이 많아서 사실은 이 부분은 기타 다른 시스템에 비해서는 상당히 교수님들이 그동안에 그래도 그 프로세스를 적응해 오셨기 때문에 상당히 그만큼의 문제는 없을 것이라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마이스누에 들어가서 또 성적을 입력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다가오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외주의 문제. 업체가 맨날 영세해야 돼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돈 좀 더 내야죠, 그러면. 그러니까 업체가 영세해야 하는 문제. 그다음에 이제
이 프랙티스, 그러니까 프로세스의 그 싱크로 문제, 그 두 가지가 저는 제일 걱정이 됩니다. 내용 자체는 뭐 캔버스 베이스로 가니까 상당히 뭐 캔버스는 모두 다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기존에 우리가 10년 전에 쓰던 거에 비해서는 훨씬 업그레이드 될 거라서 기대가 많이 되는 상황입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저는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오늘 그 저도 프레젠테이션 하시는 거 보고 그 지금 현재 ETL 시스템도 충분히 사용하고 있지 못한데 지금 오늘 말씀하신 것들이 구현되면 정말 획기적이고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학에 좀 최적화된 그런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면 또 뭐 다른 대학에 그대로 쓸 수는 없겠지만 우리 고등교육 전체 교육 시스템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겠다 싶었습니다. 근데 이 ETL 시스템이 10년 이렇게 이제 지나오면서 부분적으로 이제 개편도 하고 그렇게 해온 것 같은데요. 이 새로운 시스템을 이렇게 적용하기 전에 이렇게 좀 충분히 뭐 이렇게 좀 테스트하는 그런 기간들을 확보해서 좀 안정성을 확보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진행이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좀 약간 마이너한 건데 일단 그 평가 관련해서 뭔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교육의 뭐 트렌드이기도 하고 또 과정을 중시하는 그런 점에서 바람직하기도 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약간 그걸 어느 정도 범위 안에서 오픈하고 또 다른 뭐 동료 학습자들이나 이런 그 다른 사용자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좀 약간 어떤 선택이 가능하겠죠? 보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우려가 약간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뭐 좋은 말씀 잘 들었고 앞으로 기대가 상당히 크고요. 그 앞서 많은 부학장님들의 좋은 의견들을 주셨는데 두 가지만 그냥 제 의견을 첨언을 드리면 좀 마이너한 거긴 하지만 그 오늘 이제 발표 내용 중에 많은 기능들은 어떻게 보면 온라인 교육 또는 비대면에 많이 초점이 좀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코로나 뭐 상황이 좀 종료가 되고 하면 이제 온라인 교육보다는 다시 이제 대면 수업으로 많이 전환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온라인 교육의 기능들이 혹시나 좀 잘 활용이 안 될까 봐 좀 우려되는 바가 좀 있고요. 마치 홈페이지를 국문 영문 만들어 놨는데 나중에 영문 홈페이지 다 버려지는 것처럼 예.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그게 두 개가 잘 이렇게 조화롭게 그 기능하는 거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두 번째는 이제 이게 아까도 다른 분이 이제 지적하셨던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계속 이게 업데이트가 되고 그런 기능들이 계속 지속 가능하게 이제 만들어져야 되는데 아마 지금 ETL도 보면 많은 기능들이 내주어야 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좀 더 좋은 기능을 만들려면 계속 이제 돈을 들여서 이거를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상당히 오래 걸리기도 하고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오히려 밖에 좋은 기능을 가진 그런 플랫폼이나 이런 게 있으면 연동을 시켜서 거기서는 그게 계속 디벨롭이 되게 되고 우리의 ETL은 그런 기능이 계속 업데이트가 돼서 활용될 수 있게 하면은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말하는 거예요? 아, 네. 아, 예, 그 생활대 부학장 윤지연이고요. 앞분 말씀하신 것들 다 동감하는데 여기 오기 전에 혹시 뭐 또 ETL에 엄청난 의견이 있으신 분 같이 오시라 해서 지난 1년간 저한테 저희 생활대에서 제일 많이 ETL에서 말씀하신 교수님한테 같이 오시자고 그랬더니 가봐서 말한들 그러면서 뭐 말한들 개선되나 뭐 이런 약간 그렇게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와서 들으니까 정말 말씀하신 대로 여태까지와는 좀 다른 방향으로 고민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중언 부언이지만 한 번 더 말하면 진짜 잘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게 이 서울대학교에서 그동안 개발한 그런 시스템이 정말 저희가 볼 때는 왜 이 수준밖에 안 되지 인사 시스템이 다 그렇습니다. 아까 그 저도 지금 인쇄에 지금 이번 내일 해야 되거든요. 그거 저희 다음 주 그런 시스템뿐만 아니라 정말 아주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개발을 만약에 그렇게 발주해서 어떤 업체가 왔는데 그 다음 사후 관리가 적극적으로 되지 않으면
개발하는 과정에도 그렇고 그 외부 교수님한테 추천서를 보내는 이메일을 혹시 못 믿어서 한번 시스템을 해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받은 이메일이 어떻게 오냐면 앞에 말은 다 영어로 나오고 당신이 이번에 누구의 추천서를 위하여 뭐 추천인으로 추천되었습니다. 뭐 please write a recommendation for 하고 이정은은 한국말로 나와요. 그리고 뭐 그다음에 무슨 과한테 과 이름 이렇게 과 이름과 이런 건 다 한국말로 나오고 나머지 다 영어로 나와서 아 외국인이 읽기 어렵겠다.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막 항의를 해가지고 아, 말이 되냐 이거를 다 영어로 고쳐달라. 했더니 아 고쳤대요. 그 다음날 가봤더니 사람 이름만 영어로 나오고 나머지는 다 한국말로 나오고 이런 일들 그리고 밑에다가 이력서와 뭐 추천서를 첨부하라라고 했는데 이력서를 첨부하면 추천서가 없어지고 추천서를 첨부하면 이력서가 없어져서 파일을 최소 두 개를 업로드할 수 있게 만들어 달라라고 한 게 작년 일인데 안 돼서 2주 전에 뭐 전산 원장님과 팀장님을 만났거든요. 그랬더니 교무처가 아직 승인을 안 해줘서 못 바꾸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거 너무 이제 그런 식으로 제가 볼 때는 이런 그 시스템이 어떻게 보면 저희는 어떤 기능이 더 있고 없고는 차후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어떤 그런 기준도 기본도 못 맞추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근데 그런 면에 비해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ETL을 이분은 이제 경호박사가 수업을 많이 안 했지만 할 때 되게 저는 편리하게 사용했거든요. 그동안 다른 시스템, 서울대학교 시스템에 비해서는. 근데 이제 그게 더 이제 개선된다면 훨씬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할 때 좀 그냥 발주 주고 그분들은 사실 직원분들이 관여를 하시다 보니까 직원분들은 수업을 하시는 분도 아니고 받으시는 분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잘 모르시는 거예요. 저희가 이걸 지적했을 때 그런 게 있나라고 깜짝 놀라실 정도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쓰는 교수들과 쓰는 학생들이 이거 또한 중간에 계속 평가해서 개발돼서 완성이 나오고 그다음에 오픈하기 전에 그 뭐죠? 베타 버전 이렇게 한번 시뮬레이션 하고 이제 뭔가 그런 게 충분히 된 다음에 해야지 엄청 많은 기능은 없어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스티브 잡스가 만든 것처럼 그냥 저희 같이 잘 모르는 50대도 직관적으로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음대 교부부학장 서혜연입니다. 저희도 지금 어제 당장 이제 어느 과 우리 학과장님하고 있는 걱정을 말씀하시는데 이제 중간고사 실기시험이 바로 있는데 지금 오늘 보니까 복잡도 상에 관현악 실기시험이 있어서 구술고사는 작곡과에 해당하고 또 근데 저희들 정말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악과나 관악은 마스크를 벗어야 되니까 뭐 어느 타대학은 마스크 쓰고 입학시험을 봐서 뭐 난리가 났었어요. 그걸 어떻게 제대로 발음을 하며 입을 벌리면 마스크가 움직이는데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실기시험에 대해서는 저희는 이제 지난 입학시험에는 전부 대면으로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지금 중간고사부터도 다음 주부터인데 이거를 안 하자니 할 수 없고 또 한 학기에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실기시험을 봐야 되는데 저희는 정말 고민이 큰데 예를 들면 학기 말에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중간고사라도 꼭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최소한 인원으로 해서 오전 오후로 가르고 또 하루 이틀 보던 거를 일주일 넘게 잡으셔서 그리고 이 마스크 되도록 안 하는 이제 해야 되는 과는 마스크 하고 가야금 하고 마스크를 벗어야 되는 데는 넓은 무대에다가 세워놓고 이렇게 멀리 선생님들도 떨어져 있고 하는 수밖에 없지 않냐 이제 저희들의 고민은 그건데 아 좀 고민이 큽니다. 그래서 그냥 선생님들 학생들 중에서는 또 우려해서 이 감염을 우려해서 반대하는 학생도 있지만 또 이 기회에 공부가 안 된 학생들은 또 예, 시험 안 보고 그냥 동영상을 제출하자. 그러면 또 학생회에서는 그 동영상의 조건이 다 틀리고 소리 녹음하는데 좋은 녹음실에 가서 소리하면은 걔는 점수가 A가 나오는데 자기가 기숙사나 이런 데서 있는 애들은 또 이게 안 되는데 그건 불공평하다. 이러고 너무 의견이 다 틀리니까 아, 그게 참 저희의 고민입니다. 근데 오늘 많이 도움돼서 열심히
사진도 찍으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기초경 원장입니다. 그 예, 좀 전 말씀 역시 교무부학장님들이 역시 모든 면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잘 말씀해 주셔서 아마 자 우리 이정식 교수님 지금 아마 저 프로젝트 진행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 상황인데 조금 설명을 좀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학교 안에서 이렇게 교육에 관련 특히 ETL을 ETL은 이제 여러 개 연결돼 있거든요. 정보화본부도 이제 현재로서는 주관을 하고 계시고 이제 CTL이 이제 기초교양으로 합쳐지면서 기초교육원도 이제 인발부 해야 되고 또 교육이기 때문에 이제 교무처가 또 전체 총괄하고 하는 이런 시스템이라서 근데 이제 지금 시작하는 단계에서 전체적인 방향이나 이런 것을 그 이중식 교수님 이제 전문가 위원회를 이제 꾸려서 지금 지난 거의 6개월 이상 저는 또 이렇게 열심히 또 이렇게 위원회 활동을 해주시는 데는 또 이제 최근에 보다 드물게 또 이제 맞이해서 굉장히 저도 기쁜데 정말 거의 뭐 매주 회의를 하시고 외부 뭐 저 컨택할 때를 다 지금 섭렵하고 또 아까 보셨지만 교수 각 교수님들을 또 찾아서 다 인터뷰도 하고 학생 인터뷰도 있었어요. 근데 아마 여기엔 오늘은 발표 안 해주신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또 아까 그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또 업체들이 진짜 이게 이제 능력이 있는지 이걸 할 수 있는 것도 있는지 조치까지도 이제 다 지금 점검을 해가면서 해서 저도 이제 희망은 이제 잘 되리라고 하는데 저도 사실 이제 지난 10년 동안 ETL이 문제가 많다고 불평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이 아마 저일 겁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그나마 이제 이런 거에 그 조금이라도 그 학교에서 변화가 있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뭐 어쨌든 제가 임무이기도 하고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누가 책임이고 누가를 맡아서 한다기보다는 사실 모든 분들이 사실 관심을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그런 일이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어쨌든 지금은 많은 분들에게 좀 얘기도 계속하고 오늘 이제 이런 자리도 마련하게 됐는데 지금 아까 이제 저 우리 그 공대 교무부학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말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학교 안에 이렇게 그 아마 최근에 순우진이 때문에 이제 교무부학장님들 많이 시끄럽고 얘기 많으셨던 걸 아는데 그것도 이제 원래 디자인하고 취재하고 또 그러니까 전혀 예상치 못한 포인트에서 이제 그러니까 나오는 그런 일들인데 이게 이제 그 학교 시스템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건 현실을 우리가 뭐 넘어설 수 있는 건 아닌데 가능하면 이제 최대한 그런 갭을 좀 줄일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되겠다는 건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인데 오늘 사실 그래서 뭐 지금 온라인으로 여러 선생님들 지금 참여 아직도 계신 선생님들 많이 계신데 그 오늘은 이제 아마 의도는 저희 교무부학장님들이 제일 그 잘 알고 계시고 의견도 많을 것 같아서 의견 모으는 거고 그 조금 더 이제 완성이 되면 그 전체 이런 기회를 좀 더 큰 규모로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이제 홍보 차원만이 아니라 선생님들이 진짜 생각하는 의견을 조금 더 이번에도 그 설문으로 이제 각자 얘기하는 조금씩 커멘트를 받긴 하는데 제 생각에는 학교 안에서 상당 이게 크리티컬 매스를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데 최소한 20% 이상의 교수님들이 관심을 갖고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얘기를 하시면 그 다음에는 이제 큰 문제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 뭐 몇십 명 정도의 선생님들이 지금 인지하고 있는 상태고요. 똑같은 내용을 그 확대 간부에서도 이제 보고를 드린 바가 있고. 아마 지난번 학원위에서도 아마 하려고 그러다가 지금 아마 요거 걸치고 나서 다시 한번 이제 정식으로 보고를 하고 의견 수렴을 거치는데 교수님 전체에 대한 이제 홍보도 아마 필요할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기회가 있을 때 이제 각 단과대 선생님들께도 좀 많이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피드백을 해주실 수 있게 저는 제일 가장 애석한 점은 뭐냐면. 우리나라가 맨날 제 기본 생각이지만 IT 강국이라고 떴는데 참 창피한 일이거든요. 그
사실 IT 각국에 관련해서 일을 하는 사람 중 하나로서 저는 이론 물리지만 제가 컴퓨테이셔널 피직스에 또 반을 몸을 잡고 있기 때문에 첨단 이런 것들을 항상 쓸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 너무나 빈약해요. 정말 창피할 정도에 외국에 나가서 어떤 걸 하든지 어느 때든지 근데 항상 놀래는데 우리나라는 항상 20, 30년 뒤져 있거든요. 지금 딱 우리가 2000년 정도 수준이에요. 외국으로 치면. 이건 그러니까 아까 그 그래프에 보셨잖아요. 이게 NMS인데 우리는 그 초기 단계 아직도 있는 거예요. 모듈 초기 단계.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저 창피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서울대가 뭘 한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앞으로 많이 저 발전이 있었으면 좋겠고 특히 이제 오늘은 저 우리 이중식 교수님 포함해서 여기 이제 이재욱 교수님도 참여하고 계시지만 자연대 경호부학장님도 아니 인문대 경호부학장님도 이 팀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팀에 총 몇 분이시죠? 일곱 분인데 아무튼 너무 저 큰 박수 좀. 네. 그래서 조만간 또 다른 기회를 한번 만들 텐데 그때 또 많이 좀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